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던 랜선 집들이 드디어 촬영에 왔습니다. 입주 전 빈집 상태였을 때 모습이고요. 실평수 약 9평의 복층형 원룸이고요. 나름 드레스룸도 있는 좁지만 알찬 공간이고 제가 봤던 집 중에서 여기가 제일 깨끗했고 무엇보다 이 미친 채광과 이 뷰에 반해서 덜컥 계약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랜선 집들이 시작해볼게요. 여기는 저희 집 주방입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주방이 있고요. 수납 공간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트롤리에다가 정리하고 하니까 주방 공간이 조금 여유로워졌어요. 냉장고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과 집에 항상 꼭 있어야 돼가지고 마트에서 2팩씩 사서 쟁여두는 편이고요. 요거트 파우더로 스무디 만들어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투썸 요거트 파우더도 집에 항상 있어야 되고요. 수련이 수제 간식, 크림치즈, 파스타에 먹는 생크림이랑 그릭 요거트. 인터넷에서 구입한 바닐라 빈 시럽인데 분맛이라서 강추할게요. 계란이랑 양념, 쌈장, 된장, 고추장, 과일이랑 김치. 제가 정말 사랑하는 갈치속젓이 있고요. 그릭 요거트랑 김치통인데 빈 통이거든요. 둘 데가 없어서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콜라랑 배달시켜 먹고 남은 단무지랑 치킨 먹고 마늘, 수름이 황태국 끓여주는 상태고요. 냉장고에 뭐 별거 없습니다. 우선은 집에서 뭘 잘 안 해먹어가지고 유제품 유통기한 중요하니까 좀 적어놨고요. 냉동실 얼음 얼려놨고 배달시킬 때마다 공기빵 하나씩 추가해가지고 비상용으로 얼려놨고요. 만두, 어묵, 토마짬뽕, 치즈들이랑 소고기 같은 거 얼려놨고요. 냉동실도 뭐 별게 없습니다. 자취용은 살짝 비싸지만 예뻐가지고 비스포크 전자레인지로 샀고요. 다이소에서 이거 전자레인지용 뚜껑 사가지고 안에다가 항상 넣어놓고 있고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커피머신도 파란색, 전기포트도 파란색으로 샀어요. 칠이 진짜 잘 벗겨지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면 여기 다 벗겨져 있어요. 양념통 선반도 거리형으로 사서 공중에 띄워놨고요. 설탕, 소금, 고춧가루, 참깨 양념통에다 따로 담아놨고 믹서기도 공간 차지 많이 하니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놔뒀고요. 참치캔, 스팸캔 이런 거 다 쳐놓아놨고 여기는 접시, 대접 이런 거 보관해놨습니다. 선반에 거는 키친타월 거리를 사가지고 걸어놨고요. 이번 달까지 맥도날드 쿠폰 써야 돼가지고 커피 쿠폰 붙여놨고요. 짜파게티랑 틈새라면, 컵라면 놔뒀고 밥그릇, 국그릇, 요 안쪽으로는 밀폐용기 다 쏘셔넣어놨어요. 싱크대 위를 보여드리자면 인스타그램 하는데 너무 귀여운 행주거리가 있는 거예요. 사가지고 소세미를 이렇게 걸어놨고요. 요거 되게 아이디어 상품이라서 강추하고 싶은데 요리하다가 이런 주걱 같은 거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거치대인데 이거 진짜 아이디어 상품이지 않나요? 세워둘 수가 있어서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고무장갑도 고리형으로 사가지고 걸어두고 있어요. 도자기 컵에다가 수저 다 넣어놨고요. 뒤에다가는 도마를 세워놨고 요거는 이번에 구입한 조리도구. 주방이 좁아가지고 좀 정신이 없네요. 이 집이 좁은데 쉽게 건조대는 넓게 짜여져 있어서 설거지하고 바로바로 올려가지고 말리고 이 장에다가 정리하고 바로 밑칸에는 컵이랑 작은 접시들 수납해놨고요. 이 집이 참 아쉬운 점이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인덕션이에요. 2구짜리 인덕션이고 켜져 있는 줄도 모르고 7시간 동안 켜놔가지고 집에 불 날 뻔했거든요.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고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이디어 상품이 인덕션 선반이에요. 오늘의 집 구경하다가 사봤는데 냄비도 올려두고 주방에서 촬영도 많이 해가지고 삼각대에 올려가지고 촬영도 하고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고요. 좁은 주방은 무조건 공중부양이 답인 것 같아요. 자석고리를 사가지고 집게도 걸고 와플팬도 걸고 주방 장갑이랑 냄비 받침을 걸어놨습니다. 인덕션 밑에 이제 기본 옵션인 드럼 세탁기가 빌트인 되어 있고 요리하다 보면 양념 같은 게 되게 많이 튀어가지고 자주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세탁기 옆에 빨래 바구니 놔뒀고요. 안에 세제랑 섬유유연제 넣어놨습니다. 저희 집 주방 수납의 1등 공신 이케아 트롤리입니다. 온갖 것들 다 실어놨습니다. 호박차 좋아해가지고 맨날 타서 마시고 있고 브레올라랑 초콜릿, 핫초코, 마카다미아 별의별 거 다 실어놨어요.
싫어했어요. 김도 싫어놨고 종이 호일이랑 종이때 코로나 자극기 일회용품 각종 조미료들 조미료 수납이 너무 안 돼서 이 트롤리를 산 거였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조미료들을 싹 다 넣어놨는데 한 칸에 이게 또 다 싫어지더라고요. 집게용 고리에다가 행주랑 티코스터 찍어가지고 트롤리에다가 걸어놨고요. 현관 보이는 게 너무 싫어서 가리개 커튼 사서 달아봤는데 너무 귀엽죠. 주방 옆으로 욕실이 있고 거실 공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저희 집의 유일한 문짝 화장실 문이고 문짝에거는 6구짜리 행거를 사가지고 옷도 걸고 가방도 걸고 하는데 하나 있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계단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거든요. 화장실 입구에는 규조토 발매트 깔아놨어요. 규조토 발매트 한번 쓰고 나니까 다른 발매트는 못 쓰겠더라고요. 집 보러 왔을 때 화장실이 예쁘고 깨끗해가지고 화장실이 일단 마음에 들었었어요. 제일 입구에 변기가 하나 있고 비데가 옵션으로 있어가지고 요새는 비데를 쓰고 있어요. 수납 공간이 적어서 변기 위에 이런 공간이 있길래 여기다가 그냥 생리대 놔뒀고 주황 색깔 두루마리 휴지를 놔뒀습니다. 주방에서 보여드렸던 인덕션 선반 하나 더 사가지고 화장실에 놔뒀습니다. 선반 위에 락스랑 화장실 청소하는 칫솔 올려놨어요. 화장실도 공중부양을 시켜놔야 물때가 안 끼거든요. 여기 욕실 구조상 곡선형이 필요해가지고 커버형 커튼봉을 샀고요. 이렇게 커튼을 달아놨고요. 좁은 공간에 샤워부스가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에는 때타올이랑 발 뒤꿈치 각질 미는 연장 걸어놨고요. 이거는 잘 안 써가지고 제일 위로 올려놨고 박지런도 햇빛에 타가지고 욕실에 모셔놨고요. 이번에 이사오면서 교체한 샤워기 색깔 종류가 엄청 다양했는데 제가 지금 주황색에 꽂혀있어가지고 주황 색깔이랑 올리브 조합으로 사봤고요. 다이소에서 스펀지 비누 받침대 사가지고 비누 이렇게 받쳐놨는데 비누가 진짜 오래가요. 이거 1,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비누 받침대 완전 강추. 아마 이마트에서 산 것 같은데 샤워볼 S자 고리 이용해가지고 걸어놨고요. 선물템이 많아가지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스칼프메드에서 선물 받은 샴푸인데 거의 다 쓰고 얼마 안 남은 상태인데 구름바이에이치에도 샴푸를 보내주신 거예요. 새로 쓰기 시작한 샴푸 바디워시도 쓰고 있는데 5성급 호텔 어메니티 느낌? 고급지고 깔끔한 향이라서 쓸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구입한 존프리다 컨디셔너인데 이게 진짜 물건이더라고요. 추천받고 속는 셈 치고 사봤는데 쓰고 나면은 머릿결도 되게 차분해지고 코코넛 그 특유의 고소한 향이 나는데 냄새가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올리브영에서 할인할 때 하나씩 사가지고 쓰는 면도기. 화장실에 있는 수납 공간이라고는 이 거울장밖에 없어요. 맨 윗칸에 휴지 넣어놓고 수건을 개가지고 넣어놓고요. 뭐 마스크팩, 화장솜이랑 잡다한 것들 놔뒀고요. 세면대가 있고요. 구름바이에이치에서 보내주신 핸드워시예요. 바로 까가지고 쓰고 있고요. 닥터지에서 보내주신 폼클렌징인데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클렌징 오일이고요. 저는 펌핑 치약이 편해서 펌핑 치약 놨어요. 칫솔걸이 하나 사가지고 제 칫솔이랑 손님들 칫솔, 수루미 치약이랑 수루미 칫솔까지 한 떼발이 넣어놨고요. 폴딩박스에다가 빗이랑 생리대, 클렌징 워터, 아이 리무버 다 넣어놨고요. 구름바이에이치에서 진짜 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하나씩 써보려고 이렇게 올려놨고 이번에 광고 진행했던 포레오 루나3인데 밤에 이거 쓰고 이렇게 널어가지고 말려놓고 그리고 아쿠아피 아침 저녁으로 쓰고 이렇게 자연 건조시켜놔요. 그리고 이거 진짜 오래 썼거든요. 제 기억에 맞으면 저번 집부터 쓴 빨래 건조대인데 집이 좁아서 둘 곳이 없어서 화장실 문짝 뒤에다가 세워놓고 가려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욕실에서 나오면은 1.5층 거실 공간이 있고요. 여기가 좀 휑한 느낌이 들어서 오비를 좀 달아봤고요. 부서졌는데 꽃잎이 꺾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안 붙이고 이대로 쓰고 있어요. 계단 벽에는 전신 거울을 달아놨습니다. 거울 까만 테두리랑
검정색 계단 난간이랑 원래 세트인 것처럼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벽에다가 달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얘는 PC 부분이에요. 계단에도 자석고리에다가 에코팩트를 걸어봤고요. 1.5층 거실 공간을 이렇게 꾸며봤어요. TV, 테이블, 소파. 두니까 공간이 차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밥도 먹고 영상 편집도 하고 TV도 보고 소름이랑 누워있는 공간입니다. 주황색 의자랑 노란색 의자는 제가 원래 쓰던 의자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테이블을 이번에 이사와서 샀거든요. 근데 테이블이 예쁘긴 진짜 예쁜데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엄청 덜컹거리거든요. 너무 흔들거려가지고 약간 관상용이 돼버렸어요. 이런 거 예민하신 분들께는 비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새 주황색에 취해 있는데 다이소에 이렇게 주황 색깔 연필꽂이가 마침 있더라고요. 1,000원인가 2,000원인가 했는데 포인트도 되고 일자랑도 잘 어울려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벽 조명을 사가지고 이렇게 달아봤는데 이 집 전기에 문제가 있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관상용이 되어버렸습니다. TV는 삼성 세리프 55인치짜리 TV고요. TV 작은 건 못 참아가지고 여름에 55인치짜리 TV를 이고 지고 왔습니다. 귀여운 모비를 TV 위에다가 놔둬봤어요. 쪼매내가지고 진짜 귀여워요. TV 밑에 주황색 바구니에는 수루미, 간식, 사료, 옷 이런 거 넣어놨고요. 이거는 수루미 배변 패드고요. 수루미 밥그릇, 물그릇. 책 둘 곳이 없어가지고 창가에 책들을 쪼르미 세워놨고요. 책상 반대편에는 소파를 뒀습니다. 소파도 예전 집에서 쓰던 건데 2인용 소파고요. 소파 밑에 공간이 있어서 뭘 쑤셔넣을 수 있어요. 에어랩이랑 고데기 넣어놨고 폴딩박스가 많이 남아가지고 남는 폴딩박스 여기 다 쑤셔넣어놨어요. 패브릭 소파인데 엉덩이 닿는 부분만 조금 물고 옷을 피고 하는 것도 없고 되게 깨끗하게 잘 쓰고 있어요. 비싸서 살 때 고민 많이 하고 산 블랭킷인데요. 진짜 예쁩니다. 실물 깡패 귀엽고 예쁘고 인테리어 효과도 좋고 강추드리고 싶어요. 샤비지에서 사온 티슈 커버고요. 퍼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부들부들하고 요 하나만으로 이 공간이 힙해진 것 같아요. 요즘 제일 핫한 머그가 아닐까. 너무 예쁘고 힙해 보여서 샀는데 막상 사고 나니까 놓을 만한 게 없어서 TV 리모컨 넣어놨고요. 마땅히 둘 곳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소파 위에 앉아놨어요. 요즘 제일 잘 드는 바지샤우드 호구백인데요. 자주 들기도 하고 올려두니까 귀여워가지고 이것도 소파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소파 옆에는 플로어 조명 세워놨고요. 저희 집이 너무 추워서 밤에는 히터를 꼭 켜야 돼요. 조명 밑에다가는 쓰레기통을 뒀습니다. 공간이 되게 헤매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트롤리 박아놨고요. 트롤리 맨 위층에는 화장품, 두 번째 칸에는 그냥 뭐 잡다한 거, 세 번째 칸에는 파우치랑 뭐 마스크, 새 거, 네 번째 칸은 전자제품 넣어놨고요. 마지막 칸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브랜드에서 선물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그 선물 받은 제품들 호캉스 하면서 땜쳐온 어메니티도 놔뒀고요. 트롤리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정보를 좀 많이 물어보셨던 청소기인데 다이슨 V7 플러피 플러스 모델이고요. 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아무튼 산 지 좀 됐어요. 제가 쓰는 모델은 좀 옛날 모델이고 요새 또 되게 좋은 신형 모델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친구가 먹고 남긴 소주인데 제가 알콜로 닦는 걸 좋아해서 계단 밑에다 놔뒀고요. 계단 난간에 옷 걸어두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잠옷이랑 운동복 널어놨고요. 계단 올라오면은 침실이 있습니다. 2층에서 거실 내려다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2층 공간에 창이 있어가지고 오렌지 색깔 블라인드를 포인트로 달아봤고요. 이 집이 진짜 너무너무 춥고 밝고 확실한 집이어가지고 보온을 위해서 대형 로그를 사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깔아놨고요. 제가 너무 큰 걸 사가지고 침대 밑에도 이렇게 로그가 깔려있어요. 이렇게 큰 거 안 샀어도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엄청 큰 로그를 깔아놨고요. 와이파이 공유기 보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화장품 파우치에다가 와이파이 공유기
정육이 넣어서 숨겨봤어요. 제가 진짜 오래 키운 여인초인데 이 집에 와가지고 햇빛에 탄 거예요. 이것도 가릴 겸 해도 피할 겸 층으로 오게 됐고 이 집이 수납 공간이 진짜 열악해가지고 서랍장도 그래서 이거 집어왔어요. 위에는 그냥 이런 것들 놔뒀고 향수를 막 그렇게 즐겨 뿌리진 않아서 얼마 없는 향수 서랍장 위에 올려놨고요. 최애 향수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 샤넬 가브리엘입니다. 어른의 향이 나서 좋아하는 향수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다육이 화분인데 딱딱딱 꽂기 되게 편해 보여서 하나 사놨어요. 빔 프로젝터 리모컨이랑 핸드크림 립밤 이런 거 꽂아가지고 쓰고 있고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냉위에는 속옷, 양말, 잠옷, 운동복 넣어놨고 다이슨 청소기 톨이거든요. 친구 청소할 때 쓰고 카페트 이렇게 미면서 청소할 때 쓰고 있어요. 2층에서 많이 써가지고 침대맡에 놔뒀고 제가 전에 쓰던 맥북이고 이번에 맥북을 새로 사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서랍장 밑에 놔두고 있네. 빨리 중고나라에 글을 써야겠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는 퀸사이즈입니다. 이사 오면서 구입한 침구인데 처음 도전해보는 침구 컬러라서 이상할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고민했던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실물 깡패 너무 예쁘고요. 저처럼 알록달록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강추. 블라인드랑 침대랑 해가지고 완전 그냥 당근 마켓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베개도 하나 추천드리고 싶어서 찍어보는데요. 지저분해서 이거 까가지고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 템퍼 베개거든요. 굴곡이 져가지고 여기다가 목을 올리고 자면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베개치고 가격이 좀 비싼데 값어치를 하더라고요. 전 이거 없으면 못 자요. 베개 두 개는 그냥 DP용이고요. 실제로 베고자 하는 거는 템퍼 베개입니다. 매트리스 커버 위에 아이보리색 요를 깔아놨고요. 차렵 이불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불 커버에다가 솜 넣어가지고 쓰는데 딱딱한 질감이 좋아서 전 한여름에도 이불 솜을 못 잃어요. 기본 옵션으로 달려있는 화장대랑 붙박이 장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노답존입니다. 꾸미는 걸 포기한 공간이고요. 작년에 광고 진행했던 빔 프로젝터고 밤에 빔 싸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해가지고 딱 여기 두니까 벽에 크게 싸줘가지고 빔 프로젝터는 항상 여기다가 두고 있고요. 화장실 가기 귀찮아가지고 아예 그냥 손소독제를 여기 놔뒀어요. 그리고 이거 몇 통째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 섬유향수입니다. 다이소에서 사온 아크릴 받침대인데 쌓아가지고 쓸 수 있어서 여기다가 선글라스 올려놨고요. 맨 밑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맞았습니다. 카메라 들고 나갈 일 있을 때 챙겨 나가는 G1X 마크3고요. 여기다가 두고 있고 휴지 하나 가지러 또 내려가기 귀찮으니까 여기도 휴지를 놔뒀고요. 그리고 이 화장대 문짝이 원래 막 금빛 나는 그런 거였거든요.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시트지 사가지고 이렇게 발랐는데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노답 공간. 안이 다 보여가지고 노저분해서 꼴보기 싫더라고요. 제가 옷 정리를 진짜 못해서 쫄쫄쫄 말아서 그냥 처박아놨어요. 위에는 뭐 니트랑 뭐 티셔츠 같은 거 여기도 후드티랑 뭐 니트들 맨 위칸은 가방 더스트백에 넣어서 그냥 이렇게 쌓아놨어요. 행거에다가 자주 입는 잠바떼기들 패딩이랑 후드 집어 다 걸어놨고 마지막 노답존입니다. 드레스룸이라고 공간을 짜놓긴 했던데 진짜 너무 꼴보기 싫어서 여기다가 커튼 걸어가지고 시야에서 아예 가려놨습니다. 여기는 진짜 너무 좁아서 촬영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 집 기본 시스템 행거고요. 제가 이사 오면서 구입한 2단으로 된 행거입니다. 위에는 상의, 아우터들 걸어놨고 밑에는 바지만 걸어놨고 전용 바지걸이가 있어가지고 바지가 착착착 정리가 됩니다. 일반 바지걸이는 이렇게 걸어야 돼요. 좁은 집에서 쓰기는 되게 실용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조립하면서 한 10번 무너졌고 쓰는 동안 또 한 10번은 무너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이렇게 툭 치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렇게 견고하진 않아서 이 행거는 비추. 행거 옆으로 공간이 남아서 캐리어 두 개를 쌓아놨고요. 제가 준비한 룸투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